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로입니다. 야, 직원분도 같이 나오셨어요. 네, 오늘 저희 촬영해주시는 쌀통님이 편집으로 바빠서 저 혼자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박스 까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. 네, 오늘 발매한 게 뭐뭔지 네, 데스티니 그리고 비기나기나 2 그리고 좋은 더블오 그리고 초선 크샤트리아 이름 헷갈려 너무 길죠 이름이. 그리고 여포 신안주 이렇게 발매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씩 또 열어보면서 즐겨볼 텐데 일단 데스티니부터 한번 박스에 까보도록 합시다. 도와주시죠. 색깔은 뭐 빨간빨간이 잘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부품 런너만 봐서는 조금 색깔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나? 일단 아무래도 한국은 발매가 밀린 거다 보니까 이미 뭐 평가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어우 날개 이쁘다. 어 효과 좋네.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평이 좋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기대가 되거든요. 이젠 드디어 접합선에서 벗어나는 달인가? 야, 예전엔 접합선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장난 아니야. 무릎팍이랑 언론도 꽤 많네요. 의외인데. 오. 구판에 비해서 스탠드는 빠졌지만. 아 맞다, 스탠드가 없구나.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는. 네. 그런 구성인 것 같아. 저희도 아직 샘플을 못 만들어가지고 아직. 아 이제 들어왔으니. 그리고 비기나기나 2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으아, 야, 데스티니보다 더 좀 뭐라 그래야 돼? 이거 되게 오묘한 색이다. 다시 봐도 약간 좀 시광 같기도 하고요. 진짜 시광 컬러. 시광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. 말 그대로 리백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마이너는 마이너하게 극한의 마이너. 와 진짜 너무한다. 나름 빔파츠랑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아 나름 그래도 테트론실 넣어줬습니다. 아 검은 건 완전 검은색이구나. 또 되게 애매한 검은색도 아니고. 그리고 빔파츠가 두 종류네? 이쪽이 빔사벨 파츠겠죠? 그쵸? 그 요 정도. 얘도 빔사벨. 요것도 거기서 거기 같은데. 그렇군요. 저랑 좋은 따브로. 박스 멋있네. 오 런너.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. 이거 역시 얘도 메이드 인 차이나죠? 그렇죠. 그러네, 메이드 인 차이나네. 참고해서는 전부. 그렇죠. 파란색 근데 생각보다 진하게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. 파란색이 의외로. 이 지금 파란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이크가 완전 파란색 통짜여서 분할 하나도 없거든요 바이크는. 아래쪽이 좋은인 것 같고 위에는 뭐 거진 다 바이크구만. 딱 요정도 느낌? 감사합니다. 다음은 초선 크샤트리아.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얘는. 아 정말요? 클리어 퍼플 쪽은 잘 나온 것 같은데 빨간색은 역시 약간 컬러링이 믹스 매치 같기도 하고 괜찮을까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나왔겠죠 뭐. 설마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여기에 반다이 합의 센터 퀄리티 막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겠어요 그죠? 그거랑 사봤어요? 어디 보자. 사봤어요? 여포 신안주.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도와주세요. 옆. 와, 얘는 런너 많다. 바이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좋은보다 많은 것 같은데, 런너가. 오, 안쪽에 꽉 찼어요, 꽉 찼어. 대신 가격이 올라갔죠. 아, 뭐, 그건 뭐. 어쩔 수 없는. 필연적인 부분이 아닌가. 야, 얘도 초선처럼 장난 아닌데요, 클리어가? 와, 많다, 얘는. 아마 빨간색 컬러가 얘를 맞춰가지고 초선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. 아, 일부러.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네. 자 그럼 신안주가 베이스면 나중에 창궐전에 네오지옥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
만화에서 여포가 죽기 전에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네. 한번 부살라 주면서 나오면은 어떨까 싶기도 하죠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구매를 해보도록 합시다. 네, 오늘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봉수가 클 것 같습니다. 짐도 많을 것 같고, 그리고 SD 같은 경우는 또 빨리빨리 조립을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. 일단 데스티니부터. 아이고 다시. 일단 데스티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. 한 번에 안 되겠지? 3호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조립 방송 그리고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버프실.